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회고 형식으로 어떻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는지 약 16년이 걸려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왕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디테일한 일을 설계하고 조합하는 데 재미를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장인이 하는 뭐 수공예든지 아니면 어떤 가구를 만드는지 아니면 예술작품이든지 아니면 음식이나 요리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일이든지 아니면 음악이나 또 다른 분야이든지 어떤 장인의 칭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운다면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뭉실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하죠. 그 뛰어난 학자들을 만나면요 놀라는 게 뭐냐면 각주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책 어디에 각주가 어떻게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논문이나 페이퍼를 읽어보면 이게 어떤 사람의 사상을 자기가 소화한 건지 그대로 베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디테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알고 있느냐? 그 부분을 주의해서 계속 연마해 가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바둑 구단들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서 보고 난 다음에도 다 복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바둑을 둔 사람이 복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참관한 사람이 복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도 바둑판 싹 치우면 처음부터 다시 다 그대로 깝니다. 그만큼 설계가 잘 이해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 그냥 마구잡이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 300 몇십 개 되는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그 설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장인의 집에 가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제가 어느 독일 교수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자기 집 서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노트 비블리오텍이라고 그러니까 비상시에 좀 참고할 만한 책이 있는 거라고 근데 책이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천 권 정도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벽을 둘러싸서 해가지고는 5천 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책 그 레가를 이렇게 세운 거죠. 제가 한 5천 권 정도 되지 않을까 혹시 더 되려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당연히 우리말 책은 하나도 없죠. 각 나라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쪽에 무슨 책이 있는지 금방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꽂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더니 여기 꽂혀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고 한참 찾더니 맞아 내가 빼서 저기다 놨었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수천 권 책이 있지만
무슨 책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책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 방에는 5,000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 몇 권 꽂혀 있는데 성도들이 가끔 들어와서 목사님 이 책 다 보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웃죠. 물론 전시용으로 한꺼번에 100권씩 사가지고 막 꽂아놓은 것은 아니죠. 몇십 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다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 삶이고 역사이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책을 사게 됐더라, 어디서 이거를 먼저 보게 됐더라, 기억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장인이십니다. 장인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그레이드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사람에 따라, 사안에 따라, 경중에 따라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지, 또 뭐를 집중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가 그 하나님 안에는 다 있다는 거죠. 마치 좋은 의사처럼. 좋은 의사면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처치해야 될 그런 환자들이 있는 거고요.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는 환자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어떤 장인의 집의 풍경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 장인의 가슴 속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로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상황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 따위는 없습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인격체가 없다면 상황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비가 많이 오니까 또랑이 넘쳤더라. 뭐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 가운데 거룩한 인격이 역사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모여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팔 굵은 사람이 노잘 젓게 돼 있고요. 다리 긴 사람이 빨리 걷게 돼 있고, 그래서 잠 많이 잔 사람이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 싸움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그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다리오를 통해서, 그리고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죠? 열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동원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고레스 왕이 별거예요. 아닥사스 왕이 별거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무명의 디아스포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기를 잇게 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뭐 별거 아닌 식민지의 약소국가 백성들, 내가 호의를 베푸너라.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 예, 너희들의 종교법대로 내가 식민지를 다스릴 거야. 큰 소리 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하수인에 불과해요. 그렇죠? 예. 고레스와 아닥사스다는 그 정도 이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성전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짓죠. 성전을 짓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사는 한에는 여러분 분명한 로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나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어디서나 예배해도 돼요. 그러나 로케이션은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그죠? 누구를 향해서 예배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생각 속의 예배죠. 어디서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인가 예배하면 된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건 생각 속의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영성의 핵심이에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은 허당이에요. 허당. 왜냐하면 생각으로 내가 깨달은 거, 2주일 전에 깨달은 거 뭐냐고 물어보면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죠? 네, 솔직히 말해서 잊어버리죠. 예, 2주일 만에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진리겠어요? 그죠? 예, 그게 무슨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어디선가 예배했어. 나 주일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표를 세웠어요. 로케이션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우리 앞에 나타내셨고 자기를 구체적으로 두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구체성, 그 현장성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로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냐하면 이 성전이요 또 허물어지거든요. 그죠? 이 수르바벨 성전 또 허물어집니다. 나중에 헤롯 왕 때 다시 이것을 뭐 금칠해가지고,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헤롯은 건축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성전을 거창하게 저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그 티투스에 의해서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 다시 남지 않고 완전 폐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개혁자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예, 그가 성전을 개혁했다, 뭐 성전 예배를 개혁했다, 뭐 그들의 율법과 말씀 생활을 개혁했다고 말하는데 뭘 개혁했다고 말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도를 개혁한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뭐 절기를 이렇게 드리자, 예배를 어떻게 드리자, 뭐 제도를 다시 바로 잡자, 율법 생활을 어떻게 하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 예, 그는 여러분 성경에서 뛰어난 사람은, 예, 아버지부터 소개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예. 박민의 아들 사무엘. 그렇게 소개하는 거야. 네가 훌륭해지면. 그죠? 예. 안 그러면 그냥 박사모엘이야. 훌륭해지면 박민의 아들.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해지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부터 불러야. 할아버지부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박사모엘이야. 그죠? 예. 2대까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해요? 16대 손부터 그 자리에서 불러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수준이죠. 아담부터 뭐 14대 가네. 예,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맡은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러죠. 가장 어려울 때에 여러분 물이 귀중한데 한 줄기 산골짜기에 샘물이 쪼르르 흘러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이 스릴러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크런쪼 얘기가 나오죠. 결정적인 증인들. 예. 상황을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 하나가 있는데 모두 다 그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 온 정보기관이 다 동원돼서, 예, 그 증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예,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진 세상이 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 초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점점 그런 시대,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길가에 돌멩이처럼 채이는 그리스도인, 믿을 수 없는 보증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진검승부,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독일에 와서 유학 와가지고 제가 기숙사에 신청을 내는데 그때 통독되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이라 뭐 동구권에서 학생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예, 저희가 막 강당에 매트리스 깔고 자고 그랬는데 방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가서 목사라고 그래보세요. 독일에서는 그게 좀 약발이 먹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 저는 목사라고 그랬더니 기숙사 슈텐텐베어크에서 받는 아줌마가 탁 보더니 양식만 그냥 주더라고요. 예, 특혜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 같이 간 그 먼저 와 있던 학생이 그래도 우리하고는 태도가 다른데요. 약발이 먹히는데요. 예, 이제는 여러분 약발 없어요, 그죠? 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사는 그 아파트에서도요, 어떤 이단들이 그런 뭐 이상한 그 찌라시 같은 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뿌려놓으니까요, 한 번은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저희 집 우편합니다, 딱 올려놨어요. 제가 목사라고 그렇게 통한다고 생각하는지, 야. 그래도 이단하고 아닌 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증인들이 널렸는데 이제는 찾기가 힘들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먼저 나타나셨는가? 그들 외에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4천명, 5천명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사모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SNS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얘기들이 쭈르륵 달렸지만 진짜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훌륭한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저한테? 훌륭한 사람들 누군데?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 응?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라는 얘기는 마치 바람소리처럼 들렸는데 정말 기도하는 소리가 없었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마음으로 찾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히 로케이션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이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많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야벨의 제사를 열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드릴까요? 그리심산에서 드릴까요? 말은 하지만 진짜로는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 에스라는 예,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르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는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예. 유대 관련 그 부서에서 책임자를 맡고 있는 페르시아 왕궁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를 이제 그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법률에 정통한 사람이죠. 역사와 법률에 정통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배운 유대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유대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에게 눈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누가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눈이 열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가 공부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부를 딱 해보니까 그게 쫙 뚫리는 거예요. 쫙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심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쇠입니다. 에스라가 가가지고 뭐를 고치고 뭐를 바로잡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원점으로 되죠. 다 도롱이에요. 그죠? 예. 율법을 강화했다? 여러분, 그거는 바리새이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만 강화하면 바리새이즘이 되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의 자치를 강화하게 되면 유다이즘이 되는 거예요. 유다이즘은 배격당하고 무너져요. 바리새이즘은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성전 예배를, 리터지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한국교회가 예, 종 땡땡땡 치고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니까 완전 신세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옛날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것만 부르고 있대. 성삼위일체, 근데 예수 우리 왕이여, 예, Tell me Lord 막 그러고 나니까 멋져. 이야, 전혀 신세계 예배. 근데 그것도 맨날 하고 나니까 뭐예요? 타성에 젖어요. 그죠? 타성에 젖어요. 앞에 나와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리라 하고 막.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왜 한쪽에만 때리냐고, 팔 아프게 양쪽도 좀 때리지. 아, 근데 좋아요. 저에게도 예배의 신세계였어요. 예배의 신세계였고, 야, 나도 예배 드리면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멀쩡하게 생긴 처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흔들리고 찬양하고 다 앉아있는데,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해요, 그죠? 어디 여자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눈앞에서 오른거려. 예.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막 부러웠어요. 아, 저렇게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도 금방 또 타성에 젖어요. 앞에서 그렇게 막 찬양하고 있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막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탁 내려가서 말씀 시작하니까 다 자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알래스카 개빈. 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예배의 정형이 무너졌다. 리터지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거의 성공회 비슷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그것만 안 하지, 예,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리터지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너무 경건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 리폼이 리폼이 아니에요. 그죠? 네. 에스라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꽂혀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가 다시 왕노릇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복음 DNA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신 그 일이 사람들에게 살아나고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죄와 은혜가 구별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 역사에 다시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의 모임 속에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돈이 지배하고 만물이 지배하고 욕망이 지배하고 음모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격체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가 뭐 조직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법과 제도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걸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전혀 다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승부를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될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가 다시 에스라처럼 역사를 바꿀 거예요. 그가 속한 집단과 공동체를 바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장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의 안에 그 주님과의 내적인 홈스쿨링을 통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배워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서 언어가 잘 안 된다고요? 독일어 잘하잖아요. 언어는 하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그 안에서 필요한 이 지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마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물론 우리말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언어 하나를 잘하면요, 애가 지금 어눌하거나 멍청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잖아.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죠? 그리고 마치 식민지 백성처럼 거기에서 살았죠? 이미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 익숙해졌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는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 네. 토라를 연구했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말씀을 그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연구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갈수록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기술자가 아니라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2월 17일부터 사순절 시작이죠. 예,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빠져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지쳐있죠. 사실 뭐 걸리지만 않으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없고, 경제는 어차피 온 세상이 다 어려우니까 이 세상이 이거 지나가면요 또 같이 뜰 거예요. 같은 조건이잖아요. 물론 직종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옵니다. 뭐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내리막 있으면 오르막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대하면 돼요. 그러나 그걸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해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 저도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피곤해져 있는데 예, 사순절을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채워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잠 못 이루는 저녁이, 또 하나님 앞에 벅찬 새벽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비를 맞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성벽을 돌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능력 있고 유능한가,
예, 그거 보지 않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를 보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잡혀요. 선교사 자녀들이, 여러분, 그 선교사가 자기들에게 뭐 잘해주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선교사들 자녀 중에서도요, 부모가 진실하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그 자녀들은 일찍 영적으로 각성돼요. 어릴 때 요리하고 저리봐도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진짜로 보이면 그 자녀들이 일찍 각성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되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포로 귀환한 백성 공동체와 그들이 이룰 어떤 제도나 그들이 어떤 이룰 일에 저는 걸지 않겠습니다. 저는 에스라에게 걸겠습니다. 에스라에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제가 붙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7장 8절 말씀.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끝입니다. 그가 할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경 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환경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동원시키시거든요. 다시.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성전이 놓여졌으니까 오케이, 이제 다 인프라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면 되겠다. 에스라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다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제 다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요거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그들은 다섯 달 만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올라올 때는 거의 5만 명 갔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는 몇천 명이 갔어요. 그 두 번째. 훨씬 더 적은 사람이 갔습니다. 그 간 사람들의 종류가 7절에 나오죠.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팀도 갔네요. 예, 문제기들과 안내사역팀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느디님이 뭘까? 예, 느디님 사람들은 템플 서번트죠. 예, 성전에서 일하는 전쟁 포로들 중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썼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도 다 뭐냐면요, 그냥 이 이야기의 어떤 보조 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에스라가 올라왔습니다. 에스라가 올라오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라를 위해서, 에스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적용과 결단을 했네요, 에스라가.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그거는 자기 생각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인 거죠. 코람데오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리라.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제자훈련이라고 말하죠. 교회의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을,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거 제자훈련이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잘 살자 뭐 그런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살아? 네 생각대로.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공부해보니까 달라져요? 안 달라지지. 공부해도 내 감정 컨트롤 못하지? 내 욕망 컨트롤 못하지? 그죠? 내 관계가 컨트롤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죠. 그런 게 뭐를 바꾸겠어요? 못 바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장육부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컨트롤 해야지. 그죠? 예. 내 감정을 주관하셔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 옮겨 다니면서 나를 컨트롤 해 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 딴 존재가 사는 것 같아. 예? 어떤 the other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타자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 동안요? 에스라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에스라가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잘 살았더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해서 쫙 돌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너무나 잘 됐느냐?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캐톨릭을 따르는 영주들과 새로 일어난 개신교를 따르는 영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그 신구교 간의 전쟁이에요. 인간 역사는 그래요. 계기만 생기면 싸워요, 이것들이. 예. 또 종교의 이름으로 싸워요. 아일랜드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구교 간의. 근데 신구교가 싸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싸워요? 자기들이 그 이름을 걸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갈등하는 거죠. 거기에 뒤에 숨어있는 뿌리 깊은 인종적인, 민족적인 어떤 그런 대립과 원한이 거기서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즘과 제도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니라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이 제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성결교, 뭐 침례교. 물론 그게 빛나는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제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도만 남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불쏘시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길가에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선민을 만드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랐느냐? 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 중에도 몇 사람이 안 되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오늘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다 맹세하며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축복의 물꼬를 여러분을 통해서 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그리스도인인데 천덕꾸러기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가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 에스라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가던 길에 엠마오 다 왔잖아요. 엠마오 다 왔는데 아우 기왕 출발한 거 우리는 오케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됐어요. 추스. 예.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예. 돌아가리라. 에스라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지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을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아있을 때 주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